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노래에 대한 열정,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키사라기치 하야부터 이어져 내려온 파란색 정통답게 유닛 내에서 가장 가창력이 뛰어난 아이돌 사쿠라바 카오르입니다. 파랑 정통 중 하나인 뛰어난 가창력을 물려받은 카오르, 유닛 내에서 가장 가창력이 뛰어난 인물로 동료인 텐도테루와 카시아기치바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카오르 역시 치아야랑 비슷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아픈 누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설정 덕분에 인게임 내에서도 보컬 수치가 높다고 하네요. 전직 음악교실 선생님, 우아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답다, 사쿠라모리 카오리입니다. 아이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음악교실의 선생님이라는 설정을 가진 아가씨밖에 노래에 대한 지식이 넓으며 시어터 내에서는 다른 아이돌들의 보컬 트레이닝을 대신 해준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고 콩쿠르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이 출중한 가이속성으로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른 실력자답게 청아하면서 맑은 목소리가 특징입니다. 실제 성우님이신 코리 아리사 씨 역시 어릴 때부터 아동극단에서 노래와 안무를 배우신 분이라 이런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의 비결은 등산? 굉장한 폐활량으로 엄청난 보컬을 선보이는 4차원 아이돌 히타카미 레이카입니다. 그리마스 당시의 속성은 댄스 속성이며 장신의 글래머한 몸매는 노래보다는 춤에 특화되어 보이는 그녀지만 본인 피셜로는 노래에 자신이 있어 하며 등산으로 단련된 활량 덕분에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 레이카의 솔로곡을 들어보면 이 아이가 댄스 속성이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청량한 목소리의 보컬을 들려주며 담당 성우이신 히라야마 에미씨 역시 훌륭한 가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창은 성우 영향도 있는 것 같지만 메모리얼 4에서 밝혀지길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로 어머니를 따라 노래를 불러왔으며 그 영향으로 노래를 잘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신데렐라 최강 아이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주얼이면 비주얼, 보컬이면 보컬, 신데렐라의 레온이라 불리는 아이돌 타카키 카에데입니다. 25세라는 나이와 다르게 동안적인 외모에 청록색과 초록색의 오드아이에 눈물점까지 외모와 비주얼 쪽으로 완벽한 캐릭터인데 보컬까지 완벽함을 겸비하고 있으며 데레스테와 애니에서는 가창력적으로 뛰어나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거기다 카에데 하면 떠오르는 명곡, 연풍. 곡 자체의 웅장함과 담당 성우이신 하야미 사오리씨의 가창력이 더해져서 엄청난 명곡 중 하나로 뽑히고 있으며 17년 악곡 총선거에서 솔로곡 중 1위로 뽑히며 두 개의 리메이크 버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곡입니다. 연풍이라는 명곡에 아티스트적으로 완벽한 가창을 소유한 사오리씨 덕분에 카에데의 가창력 높은 완성형 아이돌이라는 설정을 한껏 더욱 어필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이돌 마스터 대표 가이, 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수많은 명곡의 소유자 키사라기 치아야입니다. 스파이럴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목적과 애착이 깊고 진했으며 그 애착에서 나오는 실력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픔 또한 엿보이는데 이는 그녀 스스로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와 비극적인 가정사가 원인입니다. 그 때문에 그녀의 노래에 대한 애정은 거의 집착에 가까우며 음악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서 록이나 민요, 동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노래와 관련된 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번 한 적도 있으며 노래를 위해서 민요나 기다유를 배우기도 했답니다. 이런 가이 속성에 맞게 담당 성우이신 이마이 아사미씨 역시 시리즈 초기부터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의 가창을 보유하고 계셨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분으로 특유의 비장감 충분한 목소리로 유독 스토리성이 강했던 여러 고난이도 솔로곡을 올리원의 개성으로 수월하게 소화해내시는데 덕분에 치아야의 솔로곡을 다른 아이돌들이 솔로 커버한 소수의 케이스를 찾아보면 비장감을 잘 살려내지 못해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역시 아이돌을 하면 노래. 그렇게 선정된 엔트리를 보니 진짜 한 가창하는 분들만 모셔왔네요. 아이마스 시리즈에서 가장 노래에 애착이 강하며 노래의 정열이 강한 아이돌은 역시 치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부 필들은 왜 레온이 없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레온도 넣을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밸런스가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성우랑 솔로곡이 있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지라 제 개인 의견도 포함해서 선정해봤습니다. 신데렐라 시리즈의 경우는 치아야 못지않게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의 정열을 보이는 아이돌들도 많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성대가 없다 보니 기회가 된다면 성대가 없는 아이돌 중에서 뽑아보고 싶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